21만 8,4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루프힉입니다. 루프힉은 는 RFHIC 주식회사라고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루프힉 코퍼레이션, 약호 루프힉 이라 표기함. 당사의 주력 제품에는 갠 트랜지스터와 갠 전력 증폭기가 있으며 당사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음. 동사는 다수의 레이더 교체 사업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 kW급의 RF/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의료용 가속기, 산업용 건조기 등 RF 에너지 분야에 진출할 계획.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무선 통신과 방위 산업 등에 쓰이는 질화갈륨, 갠, 갤리엄 나이라이드, 트랜지스터와 갠 전력 증폭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임. 대시 동사의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화웨이, 노키아 등의 통신 장비 사업부와 국내외 레이더 관련 방산 업체들임. 대시 전자 부품 및 통신 부품 제조 업체인 RF 머트리얼즈,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 업체인 RF 시스템즈와 미국의 통신 장비 제조 및 유통 업체인 루프힉 어스를 종속 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GAZ MMIC의 수주 부진하였으나 주력인 갠 트랜지스터 및 갠 전력 증폭기의 공급 증가로 인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원가 구조 저하와 인건비, 경상 개발비 증가 등의 판관비 부담도 가중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이자 수익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국내 28GHz 대역 투자 개시가 기대되며 삼성전자를 통한 5g 관련 미국의 버라이즌 및 다시 네트워크 향 납품 확대, 전력 반도체 사업의 확장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8월 23일 기준 장마감 루프힉의 시가총액은 4,64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루프힉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2위입니다. 루프힉의 상장 주식수는 2,678만 6,434주입니다. 루프힉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루프힉의 퍼은 64.2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5.7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15.7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3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1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7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4배, 1,55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5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50이며 목표 주가는 32,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0억 원, 44억 원, 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번지억 원, 59억 원, 49억 원입니다. 루프힉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3번지 76%이고 유보율은 2095.5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5.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0.24-0.4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2.87이며 전일 대비해서 10.46-1.1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프힉의 2023년 8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3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130원보다 2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71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르프힉의 종가는 17,340원이며 주가가 르프힉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르프힉의 종가는 17,340원이며